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기독정병TV 말씀암송 집중특강 로마서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은요, 교리편을 다 끝냈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책, 로마서, 세상을 뒤집었고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를 뒤집었던 로마서를 배우면서 I really pray hard that your life would be turned over upside down and totally transformed in a good way, in a way that God designed your life to be.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희가 같이 한번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에서는 이제 모든 결론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이 모든 로마서의 핵심을 다 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8장 28절도 있지만 말입니다. Paul, greeting이죠. Greeting, 인사.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자, of가 나오면 뭐랬습니까? 의라고 해석하지 말랬죠. 예, 뒤에가 뭐야? of는 소속도 될 수 있고, 뒤에 뭐야? 명사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뭐 한 거 아니면 그 사람의 소속, 속한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Paul, 그 사람이 누구냐? A servant of Christ, Jesus Christ. 이거 외울 수 있겠죠? 해볼까?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Jesus. Servant of Christ Jesus.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자, 콤마가 나왔고요. called, ed 나오면요. ed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해서요. called to be, called to be. 뭐뭐 하기로. 투부정사 뭐라고 해석해? 하기. 투부정사 뭐라고 해석한다고? 하기. called to be. 뭐뭐 되어진 받은 당한입니다. 동사 다음에 ed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로 세 가지야. 되어진. 두 번째 뭐야? 받은. 세 번째 뭐야? 당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이죠. 부름받은. 부름받은. Paul, 누구야? A servan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애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냐? 나는 I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도 되고 예수님이 속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불렀던 되겠습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뭐뭐가 되기로, 뭐뭐가 하기로, 뭐뭐 하기로, be an apostle, 사도가 되기로 부르심 받았죠. 사도가 되기로 부르심 받았던, 자, 자, 두 가지 있습니다. 폴은 뭐야? servant이야. servant. 뭐야? 뭐였대? servant이었는데 그가 뭐야? 뭐가 되기로? apostle이 되기로 부르심 받았대요. 그래서 뭐야? servant. 그가 servant가 되는 것이 apostle. 자, apostle의 주된 주된 job description이죠. 주된 job description. 해야 되는 apostle의 주된 job description은 뭐야? 성경을 쓰는 거지. 성경. 성경. 그 성경, 저 구약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Apostle, 성경을 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의 임무는 called to be 부르심 받은 뭐라고?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어떻게 되어진? set apart. 구별되어진, 따로 껴놓아진이에요. 따로 껴놓아진. 뭘 위해서? for the gospel of God. 자, 두 가지가 있었어. 자, 폴은 누구라고? called to be an apostle. 그 다음 뭐야? set apart. 따로 띄어짐을 받았대. set apart. set this apart. 야, 이거 너 위에서 남겨뒀어. this is set apart for you. 자, 뭐 때문에 따로 떨어졌니? 이렇게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준비됐습니다. 뭘 위하여? for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이 주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뭐 가 뭐뭐 한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이야. 자, 그래서 어부는 뭐야? 소속과 뭐뭐가 뭐뭐 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속과 뭐뭐가 뭐뭐한, 뭐뭐의 속한 아니면 뭐뭐가 뭐뭐한 써놓고 외워야 돼. 자, 지금 여기는 ESV 성경을 갖다 놓으니까 ESV 성경을 사셔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애우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Paul, 누구라고? A servant of Christ Jesus. 누구의 종이야? A servant of Christ Jesus.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나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지가 어떻게 돼요? They live like the king. They live like a devil.
마귀처럼 살면서 뭐야? 그다음 왕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I really pray hard that God should work in my life to a maximum extent. God, please work, please work, please work in my life to a maximum extent.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제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뭐야? They live like a king. 근데 뭐야? 그들은 왕처럼 살아요. 누가 하나님이 무슨 말함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왕이 되셔서 역사를 for God to work in your life as the king, as the ultimate power in your life, you gotta live like a servant of God.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You gotta live like a servant of God. Say, I gotta live like a servant of God. I gotta live like a servant.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I gotta live like 해야 한다가 I gotta live like I gotta live like a servant of God. 하나님이 for God to work in my life as the king. 하나님이 뭐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역사하시려면 나는 종처럼 살아야 한다. 뭐라고? I gotta live like servant of God for God. 하나님이 for God to work as the king of the universe. 어파솔 폴은 그걸 알았죠. 자, 어파솔 폴이 뭐야? 서번트가 됐기 때문에 그는 뭐야? 그는 어파솔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뭐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게요. Paul, a servant of God, called to be an wha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뭐를 위하여 남김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되겠습니다. Second verse죠. 자, ED가 붙으면 다 뭐다? ED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면 뭐라고 해석한댔어? 세 개? 1, 2, 3. 자, 애우면서 가는 거지. 뭐뭐? 되어진. 그 다음 뭐야? 뭐뭐? 받은. 그죠? 뭐뭐? 당한이라고 해석합니다. 되바땅. 해봐. 되바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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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그죠? 자, 공부할 때도 뭐가 돼야 돼? Servant.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낼름낼름 잘 받아먹어야죠. 그죠? 잘 받아먹어야 돼. 공부할 때도 servant. A huge truck manufactured by Tesla. Tesla에 의해서 제조되어진이죠. 제조받은. 제조당한. 괜찮아? A huge truck. Manufactured by Tesla. 자, 폴은 누구래? 폴. Paul. Apostle. Paul 뭐야? Servant of Christ Jesus. 두 번째. Called to be an apostle. What is seco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Okay. Paul. Okay.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Okay. That's Romans chapter 1 verse 1. What is the Romans chapter 1 verse 1? Paul. Apostle. Paul.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되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자, 부르심 받았지요? Called to be an apostle. Who is Paul? A servant of God. Called to be an apostle. 그 다음에 set apart. Okay? Set apart. 뭘 위하여? For the gospel of God. 위하여. 알죠? 위하여. For가 뭐라고? 위하여. 자, 1절 외웠습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뭐가 되기로? Apostle. 성경을 완성하는 거야. 성경을 완성.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쓰기 위한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가 된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뭐야? Apostle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 뭐다? 다? 이단이다 되겠습니다. 이단이죠.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 사도의 뭐야?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했고 성경은 이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뭐야? 완전한, 그죠? 무오한 책, 오점이 없는 책입니다. 예수 믿기에 성경을 오점이 없는 책.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성경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뭐야? 계시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어파슬도 필요가 없고 프로펫도 필요가 없죠. 프로펫은 뭐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렀고 사도는 뭐죠?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뭐야? 이제는 사도도 없어. 그냥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돼. 선지적 사역을 하는 건 괜찮아? 괜찮아? 사도적 사역을 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선지자가 되거나 뭐야?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 성경의 완전 계시를 부정하는 거야.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뭡니까? 성경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다. 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Paul 누구라고?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첫 번째 뭐라? Called to be. 되어진. 그죠? 뭐야? 부름받은. 뭐야? Called to be an apostle. 그 다음에 구별받은 뭐라?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자, gospel이 뭐냐면 which he promised. Beforehand이야. Beforehand. 자, 그가 약속한 뭐야? 그가 약속했어. 그죠? 그가 약속했죠? 약속했어. Beforehand. 전에. 누구를 통하여? Through his prophets. 나왔네. 구약 성경에 누가 있다고?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거죠. 그러면 사도는 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쪽에서 증거하는 거야.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고 사도는 오셨던 예수님에서 글을 썼죠. 그래서 끝난 거야. 성경계시는 이걸로 끝났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단들은 뭐야? 이단들은 다시 뭐야? 다시 뭐 이 시대에 뭐 또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뭐야?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에 재림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되는 거야. 이게 이단의 기본적 틀입니다. 구약, 신약,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뭐야? 또 다른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글을 쓴다. 이런 거야. 성경을 뭐죠? 다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쓰게 된다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된 책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쓴 거예요.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그래서 주동목인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없애거나, 그죠? 아니 뭐야? 주동목에서 주어를 없애잖아. 그지? 그럼 그 앞에다가 that을 이렇게 붙여. that이나 which를 붙여. that이나 which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형용사가 돼버립니다. 요렇게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가 약속했더냐. 그가 약속했던. which he promised. 그가 먹었던 뭐야? which he ate. 그가 마셨던 뭐야? which he drank. 그가 보았던 뭐야? which he saw. 그래서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하면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그가 약속했던요. 그가 약속했던. Which he promised. 자, 다시 갑니다.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Which he promised. 자, 영어로 말할 때는요. 한국말을 할 때는 여기서 말하죠. 영어로 말할 때는 여기 뒤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제 소리를 막 한국말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려고. 그러나 원래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말해야 돼. 해볼게.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God promised, which he promised. 뭐를 통해서? Beforehand, 전이죠.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겠어? Through his prophets, right? Of course, right? Through his prophets. The prophets wrote about Jesus Christ, the coming Messiah. The prophet. 자,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major job. 선지자의 major job은 major job description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적을 행한 게 없죠. 그 선지자들은 메이저 잡은 뭐냐면 말씀을 쓰는 거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That's they wrote about. Okay? They wrote about the coming Messiah and they talked about the coming Messiah. They preached about the coming Messiah. Okay? So 오시는 예수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In the holy scriptures. 그죠? In the holy scriptures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자, holy prophecy. 그죠? 예언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죠? 성경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holy scriptures. 그죠? 거룩한 문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Through his prophets 통해서 이전에 약속했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내용을 알아야 외울 수 있어. Paul. 뒤에서 말해야지. Paul,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자, gospel, what is the gospel of God? That God promised, okay? God promised beforehand. 누구를 통해서? Through his prophets. 어디다 썼니? In his holy scriptures, okay? In his holy scriptur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야? 이렇게 which 다음에 주동이 나왔어.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없어. 그럼 뭐라고 이게?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트럭은 뭐야? Which I bought. 내가 샀던 트럭이야. The huge truck that I bought. Huge truck that I bought last year. 작년에 내가 샀던. 자,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영어 말할 때는 뒤에서. 목 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A huge truck which I bought last year. Huge truck which I bought last year. What is that? Huge truck. 아,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한 복음이야.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The gospel of God. 하나님 약속하신 which he promised, which he promised, which he promised. 언제? Beforehand, 전에 누구를 통하여? Through the prophets. 어디다가? In the holy scriptures, in the holy scriptures까지 같이 봤습니다.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What two things, right? Two things that happened.
Because of God called him, right? Two things, right? Paul, servant of Jesus. He got to be a servant, okay? I got to be a servant for God to work in my life. So he knew that, right? And he didn't hesitate to become a servant. He worked and lived his life as a servant, not the king.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He lived his life as a servant.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two things happened to him. First, what? Called to be an apostle, okay? Called to be an apostle. So in order to live as an apostle, he lived like a servant, okay? So he,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called to be an apostle. It's, what is the second thing?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of God? That which God promised, which he promised beforehand, 전에, in the Old Testament, right? Beforehand, 누구를 통하여?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 So we're gonna, I want to challenge you, okay? I want to challenge you to memorize only two verses today, or two verses, right, a week. 애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Paul, like this week, you're gonna meditate on this. 이 글자. 나는 servant로 살고 있는가? I want God to work in my life. I want God to work in life. I want God to work in my life. 하면서 뭐야? I make my decisions. 내가 내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야. I'm gonna follow my feelings. I'm gonna follow my thoughts. I'm gonna follow my philosophy, not the Bible. And that's maybe God's not gonna work. Okay? So we gotta say what? Am I a servant? Am I a servant of God? So Paul, a servant of Christ. Two thing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까지 애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